늘 푸른 동산교회는 왜 기도를 멈추지 않을까요? 늘 푸른 동산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가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등 종교적인 활동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포함한 일상 전체가 신앙생활이며 일상 전체가 영적인 삶에 해당된다고 헬리나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일상의 존재 이전의 삶도 이후의 삶도 그 너머의 삶도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란 지금 여기 아픔과 기쁨의 한복판에서 사는 삶일 때만 진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배제되는 일상은 없습니다. 일상이 신앙생활이고 일상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기도로서 성경을 보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요행을 바라며 피해갈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밟아가야 하는 필수 과목이므로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는 늘 푸른 동산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며 기도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적 삶에서 훈련이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을 뜻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아니면 신앙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훈련이 인격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 훈련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새 좋은 결과보다는 과정의 성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성경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일상에 살짝 끼워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종일 주님만을 통해서 일상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므로 늘 푸른 동산교회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삶의 흐름이 조율되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 동산교회는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